오늘은 16피트 킥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킥을 연주할 때, 리듬에서 킥을 연주할 때 다 하이힐과 같이 치는 걸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1, 4번, 뭐 1, 4, 5번 이런 식으로 제가 가르쳐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하이힐과 하이힐 사이에 킥을 넣는 연습을 통해서 16비트 킥 리듬 스타일, 그러니까 16비트 리듬 스타일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8분음표 오른손과 오른손 사이에 킥을 넣어주면 됩니다. 손과 손 사이에 발을 넣는다. 그 대신 이제 50대 50으로 정확하게 쪼개주셔야 돼요. 뭐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50대 50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리듬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킥이 4번과 5번 사이에 들어가 있죠.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쿵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쿵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쿵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쿵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좀 더 빨리 쳐볼게요. 2번 예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과 3번 사이에 킥이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2번과 3번 사이에 킥이 들어가게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쿵,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쿵,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쿵,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좀 더 빨리 쳐볼게요.